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달라스 로얄레인에 위치하고 12월 3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 중인 모던 라인 메디스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김지숙 간호사님, 그리고 상담실장 데비킴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모던 라인에서 이렇게 실무진 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도 DK네 라디오 시청자, 네. 애청자로서 저이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모던라인 메디스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 맡고 있는 상담실장 데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은 진짜 상담실장님 같으세요. 같으시죠? 네. 자, 이 자리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 달라스가 워낙에 건조하고 햇빛이 뜨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살아가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 아주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메디스파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 모던라인이 기존의 스킨케어 클리닉과 이제 차별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들 뭐 스킨케어 하시면 기존에 이제 스킨케어 클리닉 그 정도로만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메디스파 하면 좀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메디스파는 그 메디컬 스파 그거의 약자예요. 아, 그러니까 뭐 네네네. 메디컬이니까 이제 당연히 네. 의료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메디컬 스파라고 해서 이제 일반 스킨케어 샵과는 이제 다른 개념인데,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슈퍼바이저 하시는 닥터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네. 그 밑에 이제 저 같은 이제 간호사와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다 취득하신 에스테티션 선생님들이 함께 일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층 이제 더 전문적인 접근과 이제 치료를 이제 공급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인슈어런스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아, 메디스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뭐 차별화라고 한다면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각자 갖고 계시는 게 단편적인 지식 그런 거 말고 이제 의료적으로 네. 기계나 뭐 부스터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네. 이제 그 전문가와의 또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 각자에 맞는 시술과 치료를 통해서 고객은 당연히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도 함께 네. 그냥 상호 간에 이제 만족한 그렇죠.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모든 라인의 구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뭐 뷰티샵들과는 좀 다르게 좀더 전문적이다. 그렇죠. 좀더 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어떤 종류의 시술이나 트리트먼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요새는 뭐 온라인이고 뭐고 해서 여기에 사시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답해 주시죠. 저희 원장님께서 모던라인을 오픈하시게 된 모토가 있는데요. 네. 남녀를 불문하고 네. 죽을 때까지 미를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미를 추구해야 된다. 죽을 네. 때까지.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는 단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최신상 레이저는 네. 매다 다 갖다 놓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최신상 레이저다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요새 이제 한국 가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그렇죠. 가지 그런 레이저 기계들이 다다 있다는 있어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구비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네.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갖다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전에 뭐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곳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들 가지 못했던 게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 가겠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서 많은 기계들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갖다 놓으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특별히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희가 지금 기계가 많이 있는 것도 그런데 네네. 몇 가지는 또 오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아, 네. 네. 그리고 피부를 진단하는 컴퓨터 시작으로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것들을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면 하루 다 갈 것 같아요. 아, 그럴 정도로 많다. 네. 네. 그러면요. 그러면은 짧게 뭐 특별한 어떤 IV 테라피라고 했나요? 뭐 그런 것도 네. 있다고 했는데 그건 또 뭔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일단 스킨케어 샵 하면은 뭐 IV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취급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메디스파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닥터 선생님도 계시고 네. 이제 간호사가 이제 IV를 놔주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링게르 네. 그게 IV 테라피예요. 링게르 오랜만에 그렇죠. 듣습니다. 링게르 이제 링게르 하면은 이제 음식으로는 섭취 부족한 영양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을 직접 혈관으로 주입을 해서 아. 효과도 빠르고 네. 이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단 진짜 아까 원장님의 모토가 정신적, 신체적인 미도 포함한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양 주사 같은 것도 직접 주입을 한다는 네네네. 얘기인 거네요. 네. 네. 그러면요.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에 이제 고객들과 상담 통해서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거나 모던 라인에서 추구하는 게 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젊어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 30, 40대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요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어떤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30, 40대라고 하시면 좀 다른 분들,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 아세요? 33살부터 노화가 시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진작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본인만의 피부 상태, 그리고 개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저하고 진실한 상담을 통해서 하자야 하고요, 먼저. 네. 그리고 비용을 지출하고 계획 세우면 결과는 행복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네. 전에는 성형 수술한 후에 딱 티나는 그런 얼굴보다는 네네. 자연스럽지만 네. 예뻐지는 느낌. 요즘은. 그래서, 네. 그래서 누군가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맞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게. 특별히 뭐가 변한 거는 없는데 너무 예뻐졌어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이 메디컬 시술이에요. 이제는 수술이 네. 아니라 시술이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성형 수술로만 가늘했던 리프팅 수술이 지금은 비수술로 최초로 FDA 승인받은 기계가 울세라라는 레이저입니다. 이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거예요. 한국에서는 울세라, 울세라 그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울세라는 네. 2023년 버전으로 통증을 최소화한 최신 장비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받아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프다고. 아파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다 마취, 수면 마취로 하고 네네네. 다 시술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냥 넘크림 바르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다. 그렇죠. 네. 네. 그래. 최신 버전이라. 네. 그래서 통증을 많이 줄여주는 기계로 갖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네네. 저희는 정품 팁만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실장님이 정품 팁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제가 어디서 본 기억에 이 울세라 시술을 받고 나면 정품 인증서 뭐 이렇게 맞아요, 갖고 맞아요. 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건가요? 네네. 저희도 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서 또 이렇게 아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 간호사님 너무 재밌으세요. 제가 또 우리 두 분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설치 또 열심히 해봤죠. 아, 그래야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울세라를 진짜 이게 꽤 젊어서부터도 받게 되네요. 보통은 좀 많이 이렇게 축 처졌을 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지기 시작 할 때쯤에 받으면 오히려 진짜 처지지 않고 더 좋겠네요. 그죠? 지금 저를 생각할 때도 저도 지금 50대 이제 초반인데요. 네네네.
요즘 30, 40대 친구들은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게 제일 부럽긴 해요. 시간, 비용 절감해서 여기에서 편안한 시간에 좋은 레이저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네네. 일찍이라고 생각했을 그 시기가 제일 좋은 적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그 30, 40대에는 안티에이징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그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일 고민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네.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무엇보다도 여기 텍사스가 워낙에 뜨거우니까 사실 한여름 동안에 엄청 피부가 많이 상했을 텐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충해주고 네, 재충전되는 맞아요, 맞아요.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잠깐 노래 좀 듣고 와서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에이핑크가 부릅니다. 미스터 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3일에 달라스 로얄 레인의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모던 라인에서 모던 라인 메디스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우리 김지숙 간호사님 그리고 상담실장으로 계신 데비킴님 모시고 다양한 관리와 시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그 30, 40대 이제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들 좀 받으면 좋을까요? 그 모든 분들이 피부 컨디션에 따라 미백, 탄력 모공, 홍조, 기미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제일 고민하고 네. 개선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어떤 시술을 받을지 결정하고 네네.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또 텍사스 하면 따가운 햇빛 그것 때문에 네. 색소 그리고 칙칙한 피부톤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토닝 레이저를 네. 모든 분들에게 예,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토닝 레이저는 피부를 밝고 환하게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아, 밝고 환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를 깎아서 했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 받으면 굉장히 피부가 얇아진다. 그래서 한 번 받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더 기미가 짙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진짜 피부가 얇아지나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게 전에 쓰던 레이저는 피부 표피 바깥에 있는 거를 많이 손상을 시켜서 예, 네. 그렇게 하는 레이저들이 많았는데 네네. 요즘 나오는 레이저들은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네. 표피는 손상시키지 않고 표피 밑에 있는 진피층을 타겟을 하고 네. 그 진피층은 두꺼워지면은 좋은 거예요.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네네. 그리고 그 진피층을 갖다가 타겟하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 바깥에 있는 것만 하도 해서 네. 뭐 하고 나면은 일주일씩 딱지 생기고 막 그래서 나가서 다니시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리받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게 다 진피 쪽에 타겟을 하고 콜라겐 생성에 집중된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레이저들이 그래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거나 네. 심지어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출몬 받고 가시는 것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다행히 또 여기 헤레인즈 근처라고 하니까 네. 슬쩍 가가지고 맞아요. 아니, 저희 로케이션이 참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 입구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살짝 가서 관리받고 또 이제 밥 먹고 온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제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기력들이 좀 쇠하셔가지고 뭐 이제 젊은 분들은 뭐 토닝을 하고 재생에 신경을 쓴다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링거를 또 영양 주사를 그렇죠. 많이 네. 맞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요즘 뭐
또 뭐 면역력 면역력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이제 기온차도 일교차도 많고 네. 갑자기 날씨가 좀 오늘같이 막 이렇게 춥게 떨어지고 하니까 네. 제 주변에도 지금 플루 환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독감이 지금 장난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뉴스에서 저도 들었는데 지금 네. 환자가 심각하게 늘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 네. 지금 두쪽 IV 테라피 문의 전화 많이 오시고 네. 실제로 많이들 방문하셔서 직접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주로 요런 철에 맞아주면 좋은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하여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셔요. 감기도 한번 안 걸린다 지금. 아 진짜 그럴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을 뭐 한국이나 네. 유럽이나 이렇게 먼 여정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이제 전 여행 가시기 전에 아. 또 갔다고 오셔서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주시면 이제 회복도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피로 덜 필요하고. 훨씬 덜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맞아봐서 실제로 네네.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불끈하던가요? 네.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아, 정말. 네. 아 진짜 이게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음식으로 뭐 그냥 영양제로 조금 먹고 이런 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안 것 되죠. 같아요. 즉각적인 효과를 좀 볼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주사가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저 여기서 잠깐 그 질문할 건데 네. 우리 두 분도 이제 사실은 그랜드 오프닝이 이제 내일 모레다 보니까 그럼 한번 나도 가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두 분이 그 기계를 이렇게 다루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도 좀 이렇게 시술을 받아 보셨는지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간호사님부터 왜냐면 이제 저희 네네. 원장님 생각이시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술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네네. 내가 이 기계를 사용해서 했을 경우 고객님이 네. 이제 받으시는 필링이 어떤지 그렇죠. 내가 이런 장비를 썼을 때 네. 이런 시술을 했을 때 뭐 고통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일단은 내가 느낄 줄 알아야 아, 이제 네네. 그분한테 할 때 네. 그런 거를 좀 피하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것저것 네. 효과를 좀 이제 보고 저희들이 좋은 네. 효과를 봐야 네. 고객분들이 보시고 네네. 이제 더 이제 관심들도 가지실 거 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한 게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엄청 많이 처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뭐 처진 뼈 없으세요. 근데 원래 피부는 이제 그냥 뭐 중력계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부벌이라고 하죠. 여성분들이 네네네. 연세 드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게 요거예요. 지난번에 원장님 나오셨을 때 송디도 여기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왔네. 그 말씀 하시긴 하셨어요.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 근데 요 신부볼 쪽에 어떤 시술을 하신 거죠? 시술을 이쪽에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 바탕에 네네. 튼튼해야 얘나 이거 뭘 땡기든 올리든 뭐 해도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탕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안에 콜라겐이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콜라겐이 점점점 없어져서 이제 뭐 허당인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그 바탕을 일단은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리프팅. 네네. 리프팅 레이저. 네네. 그래가지고 고주파가 안에 진피까지 쏴서. 네. 그걸 이제 막 자극을 시켜요. 진피를 자극을 시켜서 네. 콜라겐을 생성하게 하는 거죠. 나의 콜라겐. 네네.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시술을 받고 한 3주 정도 되면서 얘가 안에서 막 워킹을 해요. 2-3주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점점점 생성을 하면서 이제 변화된 거 올라가고 리프팅이 되고 늘어진 것도.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네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진피층이 사막에, 네. 네. 사막에도 보면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맞아요. 겉에가 쩍쩍 갈라져 있죠. 네. 거기에서는 풀 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물도 줘야 되고 영양도 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 다리 제 각기 다른 레이저가 네네.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 시술로 갔다가 했을 때 네네.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형시술하고는 틀리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진피층을 튼튼하게 하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고 해서 네. 얘네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시술을 시작하실 때는 고객분들이 네. 조금 참을성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네, 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시술을 받고 나 이거 했는데 별로 아무 티가 안 나는데요. 네, 네. 그렇지만 안에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포들을. 왜냐면 이 레이저가 네, 네. 세포들을 다 깨워요. 어떻게 보면 나서, 죽어가고 있는 세포들을,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깨워주는 거죠. 그 세포들을 깨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얘네가 또 화를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한테 네. 좋은 음식과 좋아하는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또 주게 그렇죠, 줘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는 아낌없이 고객분들한테 네. 좋은 것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일단 늘어진 살들만 좀 올라가셔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3, 40대에는 약간 이제 무너져 내리려는 것들을 다시 좀 단단하게 세워주고 사실 3, 40대에는 네네. 무너졌다기보다는 무너지기 전에 네네. 네, 지금 그거를 유지하는 용도로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죠. 뭐 20대가 생각했을 때는 30, 40대도 늙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내가 50대다 보니까 저는 30, 40대만 돼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분들은 그 시간을 유지시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기미색소도 사실은 이게 얼굴에 벌써 딱 나왔을 때는 네. 누구나 보이는 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안에 있었을 때 그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드러나기 전에 뭐든지 좀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미 사실 여기 달라스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보급된 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늘어지고 처지고 기미가 생기고 홍조가 생기고 이러신 이제 5, 60대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5, 60대 그러면은 받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급합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제 생각에는 네. 5, 60대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일단 보톡스. 보톡스, 그다음에 필러,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실리프팅. 요즘은 네네네. 실리프팅들도 많이들 아셔가지고 네. 많이들 문의 좀 많이 오셔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보톡스 하면 다들 주름에다가 맞는 걸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주름이 없다 그래도 그 멀티 효과로서. 광, 물광? 그러니까 막 완전히 빛이 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주름을 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죠. 1차원적인 거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렇죠. 윤곽도 정리해주고, 네. 그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유수분 같은 밸런스도 맞춰주고, 보톡스가요? 네. 그 다음에 피지량도 줄여줘가지고 피지 장벽도 개선해줘요. 아 정말요? 그러면 네. 이거 여드름 있는 분들, 여드름성 좀 기름 많은 분들도 좀 효과가 있겠네요? 여드름에 좋은 거는 스킨부스터가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여러 가지 스킨부스터. 네 일단은 보톡스부터 네. 그러면 피지 장벽을 또 개선해준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혈관에, 피부 혈관에도 얘가 작용을 해요. 보톡스가. 네. 그래가지고 뭐 홍조도 개선해줘요. 이거 달라스에 사시면 다 필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홍조가. 네. 네. 근데 이것도 개선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톡스 맞으면 뭐 오래 가지 않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렇게 계속 좀 맞아주시면 1년에 한 두사 차례, 서너 차례. 네, 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해주시면. 네. 뭐 안티에이징 효과 당연히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톡스와 필러의 약간 좀 작용이나 뭐 기능 그런 것들이 좀 다르지 네네네. 않을까요? 그러면 보톡스는 뭐 이런 게 있고 필러는 그러면 어디에 넣어요? 그러니까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 보톡스가 그 약이 네. 이제 근육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줘요. 근육에. 그 근육, 주름지는 근육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별히 주름이 네. 심하신 분들은 그 주름에 근육에다가 놔서 얘를 근육을 마비시켜요. 네네. 많이 안 움직이도록. 네. 그쵸? 마비를 시키니까 얘가 이제 막 올라가 내려가지 못하고 스탑돼 있는 거지. 말하자면.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보톡스고. 그래서 짙어지는
그 주름도 좀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막 좀 깊이 파여져 있는 네. 팔자 네네. 이런 거 네. 이런 게 빈 공간에 있죠. 네. 그런 데다가 얘가 필러가라는 거는 채운다는 의미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그 약을 채워주면서 안에서 이렇게 딱 차올라요. 네네. 그래서 꺼졌던 부분이 차오르면서 주름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효과. 그럼 여기서 질문, 돌발 질문인데 네.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미 처져 있는데 필러를 넣으면 그 무게 때문에 다시 더 처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리프팅 같은 걸 먼저 하고 필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네. 50, 60대에는 그 한 가지로만 해서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네. 심지어 30, 40대에도 저희가 한 가지를 갖다가 추천을 하지는 않고 아.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거를 저희가 더 추천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간에 있는 보톡스 미간에 그렇죠. 그 주름을 내천자 생기는 네, 내천자. 그거를 만약에 딱 핀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두셨던 분들은 보면은 펴지고 나서도 이렇게 파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자국이 그대로 네. 네. 그런 것들은 필러로 살짝 안에 넣어주셔서 놔두고 그러면 네. 그것들이 서서히 아. 서서히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래 놔뒀던 거는 벌써 이렇게 자리가 다 돼 있는데 네네. 그걸 필러로 한 번을 넣었다 그래서 바로 펴지지는 않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이 개선은 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같이 리프팅도 하고 보톡스도 하고 그러면 또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 그래서 갑자기 필러 넣고 그러면 보톡스도 그렇고 뭔가 무게가 있어서 더 처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을 좀 드려 봤어요. 요즘에 보톡스가 네네.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이렇게 전에 같으면 나 보톡스 안 해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근데 요즘에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부위별로 이렇게 정말 티 안 나게 예전에는 받으신 분들 보면 왜 급격하게 눈썹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티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갖다가 고객분들하고 지금 놓으시는 의료진하고 네네. 이제 이렇게 잘 알아가면서 왜냐면은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거는 다 개개인마다 틀리거든요. 같은 네. 양을 주입했을 때에도 네. 오른쪽 왼쪽이 틀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것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한 2주 후에 오시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올라가서 불편하다 그러시면 저희 의료진이 그런 거 다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네. 교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게 이제 한국애들 사실 많이 가시거나 뭐 LA 쪽에 가시거나 이래서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뭔가가 약간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싶은데 교정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곤란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달라스 텍사스에 네네. 이렇게 좋은 장비들을 갖춘 저희 메디스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LA나 한국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네네. 여기에서 충분히 내 시간에 가능하세요.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그랜드 오프닝 때 이제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국처럼 어떤 스페셜 패키지라든지 뭐 보면은 무슨 철마다 때마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원장님이 네네. 굉장히 일에 대해서는 네. 추진력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달달이 네. 그때마다 이렇게 스페셜한 것도 먼슬리 이벤트고요. 그런 거 많이 준비해 기대해 보셨습니다. 저 지금 이거 빨리 맞추고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저희가 봤는데 지금 겨울철에 요때 우리가 좀 관리에 들어가 주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말 알려주세요. 2주 전만 해도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대부분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게 네. 너무 건조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날씨 탓.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노화 거기다가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네. 스킨 부스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아 스킨 부스터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그 뭐 물광 샤넬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 피부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갑자기 또 만약에 뭐 항염증, 네네. 여드름 치료 네. 그리고 또 아토피 그런 네네.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네. 뭐 리쥬란 아니면 연어 뭐 요런 것도 그리고 엑소점은 또 요즘에 제일 핫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런 것들 하시면 한
많이 바로 네.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스킨 부스터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스킨 부스터. 전에는 그 좋은 이게 처음에 샤넬이라는 주사는 네네. 프랑스에서 만들었는데 아 그래서 샤넬 주사 네네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샤땡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화장품으로 많이 쓰셨대요. 아 예전에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네네 그 보편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좀 더 효과를 누리자 해서 바늘로 네. 피부에 직접 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르는 것보다는 효과가 네. 엄청 좋겠죠. 그리고 또 오래 가겠네요. 네. 거기에 이렇게 지속되니까. 그러면 이 스킨 부스터라는 건 물론 또 스킨 타입에 따라서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 달라지겠지만 뭐 얼마나 자주 이 스킨 부스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저희가 1회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저희가 한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2, 3회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뭐 저희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렇게 청취하시는 그 숫자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아마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모던 나인 이런 곳이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 하여튼 저희는 네. 모던 나인은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몇 시인가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그래서 지금 진짜로 뭐 그동안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서 한국이나 LA로 많이들 다녀오신 분들을 네. 위해서 저희가 진짜 달라스 최초로 이제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못지 않은 더 버금가는 네. 좋은 최신 장비들과 이제 기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달라스에 계신 우리 저 건강하고 예뻐지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네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맞습니다. 지금 진짜 요즘은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본인은 그런 거에 엄청 신경들 많이 쓰시거든요. 우아하고 예쁘게 나이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크게 이제 큰 마음으로 원장님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페스티벌 그리고 원장님이 원래는 오늘 꼭 나오셔서 네.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셨는데 안타깝게 지금 이제 회장님 역할도 하시고 맡으시고 계셔서 그러네요. 이제 2주 뒤에 있을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 행사 때문에 네. 행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네네. 안타깝지만 지금 못 나오셔가지고 저희 둘이 나왔는데 꼭 다음 기회에 이제 페스티벌 끝나시고 네. 꼭 한번 나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네. 이제 나오시면 더 좋은 정보 많이 주실 텐데 이번 주 하여튼 토요일날 그랜드 오프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진짜 고급진 선물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진짜요? 네. 네. 그리고 뭐 음식도 되게 막 충분하게 네. 여하게 다 준비를 했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많이들 방문해 주셔서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네, 건강해지시고. 네. 그리고 달라스 최초의 차별화된 메디스파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또 좋은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네.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도움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